근데 편집을 이제 하나씩 배우기로 했는데 벌써 좀 해본 거예요? 그렇죠, 시도를 해본 거죠. 어... 저걸로 찍은 거야? 네. 누구 차예요? 나는 동생 차예요. 아, 스팀 거구나. 네, 스팀. 어, 왜 이렇게 그 떨림이 많아 보여? 이게 지금 프레임을 잘못 찍어가지고. 아. 나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차 타고 지나가 봐. 이랬겠네. 그렇죠. 어. 아직은 마인드만 네, 좋은 걸로. 어, 어, 그래 너무 열정적인데. 아 그래. 아니 열정만 네. 있으면 됐지. 아 찍은 건 더 많은데. 쓸 게 없어. 네, 쓸 게 없어요. 이거 딱 형이 좋아하는 모습인데. 민수가 원래 그 자동차 이런 유튜브 많이 본다 그랬잖아. 네. 그래가지고 난 자기가 많이 본 대로 찍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. 그냥 갑자기 뭐 본인이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색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 자기가 눈으로 먼저 유튜브 네. 다른 채널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찍어보면 어,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네.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. 네. 잘했어. 아, 엄청 티는 많이 안 내는데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거 좀 보이는데? 아 그래요? 좀 해야죠.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형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늘부터 정식 진짜 첫 출근이잖아요. 근데 이제 설날도 좀 다가오고 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좀 기분 좀 내려고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. 나인 씨 옆에 같이 꺼낼까요? 뭔데? 내 캐리어? 어? 아 뭐야 저거는 뭐야? 뭔데? 선물 사왔어? 형이 분명 뭔가 준비하실 것 같은데. 했지 나도 준비. 이거 뭔데 이게 다? 이제 설 다가오니까 와 저희 선물 와 이걸 사왔다고? 선생님 이거? 받아왔죠. 일 쉬는 동안 받아온 건 뭐야 도대체? 광고를 받아왔죠. 아 광고야? 아유 주님이 오셨구나. 어 안돼. 아 찬영이가 센스가 있어. 광고를 딱 받아와도 아니 내가 엄청 좋아. 아 이거 진짜 좋아. 야 진짜 너 평상시에 계속 맨날 노래 부르는. 아 그 정도요? 어. 저희한테 항상 광고 주시는 봉이 막창에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이번엔 막창이 아니라 신제품으로 나온 이제 LA 갈비. 네, LA 갈비 진짜 좋아. 네, 그래서 얘를 한번 까볼까요? 네. 요 네. 안에 요게 요 안에 이런 세트로 있는 거. 네, 얘는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선물용 세트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는 이제 따로 준비한 거예요. 까보겠습니다. 아 좋은데. 아 감사합니다. 아, 홍영학창 그 관계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박수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들 박수. 와 와. 아니 진짜 깔끔하게 나왔는데? 엄청 많은데?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오. 아니 고기추가 20% 이건 원래인가? 이 고기추가 20%는 옆집 형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희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. 아 진짜? 네 이건 대신 선착순 5,000분. 오. 네. 원래는 여기 회사에 없는 제품인데 한 달 반 정도 쉬었잖아요. 이거를 기다리시면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. 아 진짜? 네. 아유,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저한테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? 아니야. 그래서 이거 선물용 박스는 총 5박스예요. 저희 4명이랑 이제 집에서 편집하고 있는 형규까지. 아 좋다. 네. 좋다 좋다. 나 왜 5개인가? 찬영이가 2개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지. 아 이거 고기 너무 맛있겠는데? 이게 또 LA 갈비가 이게 불을 처음에 너무 센 데서 구우면 그렇죠. 조금 약한 불에서 탁 구우면서 이게 딱 육즙이 싹 올라올 때쯤 그때쯤 불을 탁 세게 해갖고 싹 졸이면서 딱 해야 이 고기 안에 이 간장 이 소스 네, 베이스가 싹 들어가거든. 아, 저희가 아무 광고나 받지 않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리 먹어본 건데 전 사실 봉이 막창이라 해서 별로 기대 안 했어요. 아 이거 소니까? 네. 어... 거기다 LA 갈비 신제품이니까. 어... 근데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.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다. 자 나연이. 민수. 아 첫 출근부터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는 보고 있는 형규.
너무 좋다. 아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게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. 아 얘 어디 취업했구나. 네. 좋은데 취업했구나. 좋은데 취업했구나. 이거는 형을 위한 이벤트예요. 아 고기 추가는? 네 고기 추가 20%는 원래 여기 회사에서 없는 건데.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어디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사실 수 있는. 네 거?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려야죠. 아 진짜. 네. 아 그러면 또 난 이런 거 좀 싫은데. 아 구독자분들 좀 손 밀지 말고 한 분씩 들어가시면 돼. 너무 이게 그러면 이 이런 팩으로 가나? 시키면? 이런 선물 세트가 팔죠 이제. 어,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?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. 여기 선물 세트 안에. 그러니까 이걸 하나 까서 보여드리려고. 네, 그럼 좋죠. 이 내용물이 더 큰데? 와 이거 더 큰데?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. 네. 깔끔하게. 네 팩인가? 네 네 팩. 근데 선생님. 선생님? 네. 여기는 왜 20% 안 적혀 있나요? 아, 이거는 이제 샘플이고. 아. 네. 아, 이제 이벤트. 예, 네, 저희한테 이벤트 상품을 주신 게 아니라 어, 이제 요건 원래 파시는. 네. 염지병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는 거죠. 아, 네. 확실한 건 좋으니까. 그렇죠. 아, 그래서 몰래 와 갖고 또 저 안에까지 다 넣어 놓고 이렇게 한 거야. 네. 아, 역시 찬영. 뒤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죠. 어? 그렇지? 형이 LA 갈비 입맛이 높으니까 그냥 솔직 평가해 주세요. 아, 근데 그러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되게 여기 있거든. 아 눈높이가. 어, 다른 사람들 입맛이 평 이 정도라면 난 네. LA 갈비에 대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. 아니 저희를 진짜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심지어 맛도 있고 그래서 받게 됐죠. 아 진짜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몇 번 진짜 고개를 숙여도 진짜 잊지 않고 이제 아니 찬영이 채널에도 광고 주시고 그렇지. 네. 그 다음에 거의 일주일마다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아 안부를 이제 물어. 아 우리 쉬고 있을 때. 네. 아 영상 안 올라가니까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네.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.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찬영이 연락 좀 봐요. 뭐 했어요? 아니 누가 보면 심각한 질문 듣는 줄 알겠어. 진지하게 어때요? 부드러? 맛있어? 맛있네. 나도 일단 살코기만 있는 걸로. 어때요? 맛있네. 어머니의 그 손기술하고 거의 다 따라왔다. 간 딱 좋아. 영상에는 아마 조금 까맣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짜. LA갈비를 진짜 좋아해. LA갈비를 우리가 보통 뭐 배민 같은 데서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비싸. 이게 한 300g 뼈무게까지 해서 300g 이렇게 주는데 막 4만원 45,000원 이런 데가 많거든. 네 그쵸. 사실 오면 양이 적어 생각보다. 이게 구워진 다음에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에 더 적어 보여.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서도 몇 번 사봤어. 전혀 이런 따로 놀아. 소스랑 소스도 맛이 없고 고기랑 따로 놀아. 잡내도 좀 나고. 이거는 확실히 거의 집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맛이 나고. 근데 지금 아 이게 먹는데 좀 식감이 좋더라고. 왜 식감이 좋나 했는데 밖에 보니까 이런 게 적혀있네. 두께가 12mm야 그러니까 보통 LA갈비가 8mm에서 4mm 얇게 돼서 야들야들한데 약간 씹는 맛이 있다 고기가. 근데 부드러워 그만큼도. 아 좋은 거 같아. 뭐 그냥 이거 한 팩씩 사서 먹으면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. 아 그리고 진짜 봉이막창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LA갈비 이런 게 신제품이 나왔는데 아 옆지평 구독자 또 옆지평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신 봉이막창 관계자 여러분 사장님 사랑합니다. 딱 근데 난 솔직히 500g보다 600g이었어. 요게 이제 완전체가 저는 1인분이야.